뭐하는 동안에? 차를 운전. 나의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나는 계속해서 알아차렸죠. 어떤 것들을 알아차렸죠? 어떤 것들? 올바른 사람. 뭐 잘못된 뭔가 알아차렸죠. 뭐에? 모든 길에 있는 모든 차들과 함께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죠? 다시 다른 차들, 길에 있는 차들과 함께 뭔가 잘못되어 있는 어떤 것을 계속 알아차렸던 거죠. 어떤 것이 가졌는데 뭐였어? 테일라이트. 미등이라고 해요. 또 미등이 뭐였던 거? 아웃. 나갔죠. 그리고 하나는 뭐였냐면 스포닝. 그 매연, 짙은 매연을 뭐로부터? 그 뒤에 있는 그 뭐라고 해? 연기라고 하는데 장초에 뭐라고 하지? 배기관? 네. 그 배기관으로부터 나 어두 까만 연기를 스포닝하고 있었죠. 스포닝? 뿜어내고 있었죠. 또 다른 것은 이제 안 좋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 난 깨달았지. 뭘 깨달았냐면 만약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다면 뭐예요? 그게 좀 가정법인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인 것 같지? 과거인 것 같죠? 다시 난 깨달았죠. 만약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다면 나의 차에 잘못됐다면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텐데 라고 깨달았던 거죠. 왜냐면 내가 바빠서. 뭐하러 바빠서? 운전하러 바빠서. 나는 또한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미등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모르지도 모르죠. 그것에 대해서 가정한 거죠.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 머리 뒤에. 우리는 보지 못하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린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들 수 있어? Awareness? 인식을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할 수 있죠? 어떤 거? 네. 단순을 꾸미니까 있었지? 우리에게 이런 어떤 걸 사용할 수 있죠. 또 다른 것들을 다른 우리에게 일어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뭐로써? 좋은 배우는 경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대신에 프로젝팅 부정적인 특성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특성을 프로젝트하는 대신에 프로젝트 보여주는 대신에 먼저 내면을 봐봐라. 알기 위해 모인자인지 알기 위해 네가 트레이스 흔적 뭐 흔적 너와 어떤 흔적 네가 찾기를 뭐라고 찾는 어떤 여기는 그렇게 어떻게 여기는 offer 다른 사람에게서 offer 뭐니 끔찍하네죠. 네, 다른 사람에게서 끔찍하다고 여기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네 내면을 먼저 봐라. 네, 그런 얘기죠. 네, 이제 문법이죠? 문법이 뭐니? 이 밑줄은 왜 걸려 있는 거야, 지금? 틀린 게 있는 거야? 네. 여기 틀린 게 있었어? 아, 나 당황스럽네. 네, 이거 틀린 게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이게 틀렸겠네. 다 틀린 거니? 이거만 틀린 거니? 하나 틀린 거지. 씨 빼기 틀린 게 없네. 왜냐면 C가 틀렸냐면, 뒷문장이 불완전하지. 목적 없지. 맞아요. 선행사 없으니까 뭘 가야 돼? 마스로 가야 될 것 같거든? 그죠? 네. 내가 문제 풀면서 독해하기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는 채점을 좀 해오세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얘기를 하게. 맞네요. 그죠? 여기서 질문할 게 뭐였죠? 이거 문법. 아, 뭐 이거 문법 문제? 네. 아, what은 첫 번째 선행사가 없고 두 번째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해석은 뭔가 것이라고 해석된다. 네가 알기에 끔찍하다고 여기는 것의 흔적. 알겠죠? 이해되죠?